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한 남자. 한 잔 더 하고 싶어 친구에게 찾아갔지만 열어주지 않고. 이때 뒤를 돌아서자 서 있는 한 여자. 그리곤 잠시 후 그는 사라지고 말았죠. 어딘가에서 잠이 깬 주인공 조. Can anybody hear me? Hello?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고 음식이라곤 입에 맞지 않는 만두. 조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취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잠이 든 조의 머리카락과 지문을 채취해가는 의문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죠. 바로 조가 범인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 지낸 지 5년이 지났고 brutally raped and beaten to death by her ex-husband Joseph Doucette. For 5 years, Joe Doucette has eluded justice. Tonight, we examine this mystery of crime. TV를 통해 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What she loves best. 이때부터였습니다. You're very pretty. 조는 탈출을 꿈꾸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죠. For who I am, and I deserve your hate. 그렇게 조는 자신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복수의 칼날을 끊임없이 갈고 있었죠. We'll find you.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주년 방송을 보던 어느 날 또다시 마취 가스가 나오며 잠이 들게 되는데 드디어 밖으로 내보내진 조. 그동안 딸에게 쓴 편지와 현금 그리고 휴대폰을 갖고 나오게 되었죠. 이때 20년 전 마주쳤던 노란 우산의 그녀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따라가는 조. Stop. Get the fuck off of me.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 젊은 친구들을 거뜬히 때려눕히고 다시 쫓아가 보는데 이미 놓치고 말았습니다. Any medical help or you know if you just if you 여기서 마리라는 여인을 알게 되죠. 가장 친한 친구 처키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Yeah. 노트북에 사용법을 배운 후 직접 검색하는 조. 그런데 무리였을까요? 쓰러진 그를 본 처키가 마리를 불러냅니다. 처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의 편지를 보는 마리.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조를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조와 함께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만두 가게. 온 동네방네 만두는 다 먹어가며
찾고 있었죠. 이때 20년간 먹어온 만두와 똑같은 만두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대량으로 사가는 한 남자를 추격하게 되죠.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확신이 들었던 그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죠. 만두를 가져오지 않던 부하를 찾으러 가는 보스. 이때 존은 그를 협박해 자신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려고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만으론 찾아낼 수가 없었죠. How long will we have the pleasure of entertaining? 20 years. 이때 부하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조. 도대체 얼마나 더 몰려올 것인지. 지칠 줄 모르는 조는 끝내 이들을 다 때려눕히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곤 마리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료하죠. I got your suit cleaned for you. 마리가 위험해질까 그녀를 돌려보내고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Hello. 그냥 끊어버리자 다시 걸어봅니다. 그런데 Hello. I thought it was time we met. 그놈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Stop it!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Recording of the rape and murder and your kidnapping and imprisonment. $20 million in diamonds. This is only if you should succeed. 조를 가두었던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를 가뒀는지 알아내게 되면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를 도왔던 마리까지 협박하고 있었죠. It's 629 Cooper Street. And you'd better hurry. 그렇게 마리에게 달려갔는데 자신이 했던 대로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안을 받았던 조가 살아 있어야 미션을 수행하기에 돈으로 그를 회유합니다. I'm sorry. I'm sorry. 잠시 후 조는 마리의 도움을 받아 한 가지 단서를 알아내죠. Every time he calls, the same music plays. Evergreen Academy. 에버그린 아카데미. 이곳은 바로 조가 다녔던 고등학교. She might know something. 다음 날 교장이었던 한 여인의 집에 찾아간 이들. I could talk to you about a former student. 마리가 시선을 끌고 있고. Do you remember him? 그 사이 존은 졸업 앨범에서 그 남자 바로 에드리안을 찾아냅니다. Thank you. 잠시 쉬어가기로 한 이들. Hello. I didn't know him back then. I don't even recognize the name. See what I can find out. I'll call you back, okay? Alright. 그리고 눈이 맞은 이들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처키가 그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만 아드리안에게 혓바닥을 잘리고 말았죠. 그날 밤 학교에 몰래 들어가는 조와 마리. I got it. The arrival of a new legacy student from the Price family. 여기서 조가 고등학교 시절 아만다의 사건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바로 아드리안의 누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주인공은 바로 남매의 아버지. 이제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린 조는 아드리안에게 찾아가죠. Don't talk to anyone.
다시 마주하게 된 이들. 아드리아는 조에게 묻습니다. Your reward. Who am I? Adrian Doyle Price. Why did I imprison you for 20 years? With a man down at the greenhouse. 조가 퍼뜨린 이야기 때문에 아드리안의 가정 불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하지만 아들 아드리안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And yet you did. That is why I imprisoned you for 20 years. 어디론가 조를 데려가는 아드리안. Sing one of the longest running shows on TV, but it had only a single viewer. You. 조가 봤던 TV 쇼 프로그램은 모두 아드리안이 꾸민 일이었고. Thank you, Ashley. You can go. 딸인 줄 알았던 여자는 다름 아닌 배우였습니다. Is a musician. And 그렇다면 진짜 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It took a while. 영상을 보던 조가 충격에 휩싸이죠. 바로 마리가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아드리안의 계획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룬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I have done something terrible, something unforgivable, and for it I must be punished. 딸에게 큰 죄를 지어버린 조는 자신을 다시 가두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3년 미국에서 개봉한 올드 보이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2003년 국내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영화죠. 큰 흥행은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